가주시면 또 DM을 보내주신다. 그건 뭐 해줘요? 그거는 제가 마사지를 해드릴게요. 아, 알몸으로. 알몸으로. 안녕하세요. 저 리액츠입니다. 오늘 리액션할 곡은 뭐죠? 네, 오늘은 한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아티스트인 빌리 아일리시의 곡을 리액션 해볼 겁니다. 네, 꽤 오랜만에 빌리 아일리시 곡을 리액션을 하네요. 네네. 빌리는 음악적인 개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컴백할지 기대가 되게 하는 아티스트인 것 같습니다. 빌리 아일리시, Your Power, Let's Go! 어 근데 어? 형 오늘 혼자 커피 드세요? 네 죄송합니다. 치사하시네. 왜 이렇게 이게 패닝이 처음부터 돼 있는 거 같냐? 느낌이 확 다르네요 이전 곡이랑. 그게 어쿠스틱 완전 어쿠스틱이네요. 오랜만에 이런 노래 되게 좋네요. 서정적입니다. 배경. 다른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, 되게 그죠? 그 빌리 아일리시는 항상 오 음색 사람이 있는 거였어. 뭔가 이 보컬 믹스가 살짝 라이브처럼 들리지 않나요? 모르겠습니다. 뭔가 라이브 콘서트처럼. 오. 오, 발이 묶여 있네. 미니미스처럼 약간. 오. 아, 저 음색 진짜 독보적이다. 형도 그래요? 와, 심오해. 스네이크. 오 이거 리얼인가? 리얼 밴드. 오 이거 리얼인가? 아닌 것 같은데? 오, 좀 빡세게 조르는 것 같은데요 뱀이? 얼굴 빨개지는데? 아 잠시 여기까지만 일단 듣고. 네 어떠셨어요? 그 빌리 아일리시의 이런 어쿠스틱한 노래들이나 이런 노래 항상 멜로디 라인이 조금 신기한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멜로디를 메이킹을 하는 사람이니까 보면서도 이 어려운 것을 되게 쉬운 느낌으로 해낸다. 그리고 이제 음색이 워낙 독보적이니까 3라인 그 멜로디 라인적인 거는 이제 어릴 때부터 듣고 자라는 음악이 많이 다르잖아요. 이런 저희가 생각하기 어려운 그 멜로디 라인을 잘 만드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그 마치 라이브 클립처럼 보컬이 믹스가 돼 있는 느낌이어서 그 슬픈 영화에 나오면 좀 잘 어울릴 것 같은 OST로. 아 맞아요. 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뮤직비디오가 네, 흑백이었어도 네. 괜찮았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단조로운 것 같은 음악에서도 색깔을 네. 잃지 않고 잘 표현해냈다는 거 정말 공감합니다. 정말 리스펙합니다. 네. 뱀을 봤잖아요? 네네. 뱀이 좀 진짜인 것 같나요? 가짜인 것 같나요? 제 생각에 얼굴이 빨개지는 거 봐가지고 진짜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다른 걸로 뭔가 조금 이렇게 하는 연기가 있고 이거는 합성 같은데 정말 궁금합니다.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. 댓글에 부탁드리겠습니다. 뱀 전문가가 나와야 되는 건가요? 네, 이어서 들어보시죠. 네. 네. 한 가지 일러 바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이따가 네. 로아리 이거 뮤비 보고서 저한테 귀뜸해 준 거 하나 있거든요.
아, 노래에 집중하세요. 아, 죄송합니다. 이게 되게 심플한 영상임에도 이제 노래가 화면...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지금 뭔가 주변에 그 그죠 이게 퍼진 효과가 올라가. 야, 이런 배경에서 뮤직비디오 한번 찍어보고 싶다. 야, 처음에 줌 인으로 시작하다가 줌 아웃으로 끝나네. 굉장히 음악을 더 돋보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. 와, 마지막 숨소리로. 형 어땠어요? 네네. 오. 네, 빌리 아일리시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. H.I. 일단 빌리 아일리시의 목소리가 너무 신비로웠고요. 네. 가사가 조금은 슬픈 듯한 느낌이었지만, 그렇죠. 영상과 노래가 굉장히 또 잘 어울려서 듣기 편안하고 아주 보기도 편했습니다. 그리고 마치 라이브 클립 같은 보컬 믹스 느낌이 좀 나가지고, 맞아요. 그 부분이 뭔가 더욱 목소리나 곡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포인트가 아니었나. 그 배드가이 같은 신나는 노래도 좋지만 네, 이런 좀 잔잔한 음악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그, 아, 배드가이 그 몇몇 곡들은 대중성을 생각해서 만들어낼 텐데 이번 곡은 뭔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잘 표현한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었습니다. 그리고 아티스트가 대중성을 배제하고 본인의 색깔을 표현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. 항상 고민해야 되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면 어쩌나 그런 걱정도 하게 되는데요. 빌리 아일리시는 본인의 개성을 영상과 음악으로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서. 와, 진짜 말을 왜 이렇게 잘하냐. 여러분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아, 힘내세요. 힘내세요. 화이팅. 화이팅. 힘내세요. 화이팅. 아니요, 수고하시나요? 네네, 네, 쓸 건데요. 오늘은 쓸 거예요. 왜 뭐라 하세요? 안경 뒤로 머리카락 끼셨는데 눈을 가리시는 것 같아가지고. 눈 가리는 이유는 이제 조금 이따 자려고 재미없으면. 네, 그렇습니다. 돈돈돈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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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인트로. 여러분 인트로 다 만든 겁니다. 그 인트로 필요하신 분들 그 여기 저희 계좌번호로 한 50불만 보내주시면 인트로 하나씩 만들어드릴게요. 원하시는 대로 입맛에 맞게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왜 이러냐고요?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. 와, 마인드는 K-POP이야. 요즘 또 코비드 19 때문에. 아, 그쵸, 그쵸. 지금 여러분 고생이 많으시죠? 가장 열받는 게 뭐냐? 바로 이 피부 트러블. 아, 마스크. 그만, 아, 줌 때리지 마세요. 죄송하지만 이거 보세요. 이거 마스크 쓰는 부분에 지금 계속 여드름이 나가지고 지금. 맞아요, 맞아요. 미치겠습니다. 당진에 네. 들녘 칼국수라고 있거든요. 아, 진짜 아니, 맛있어. 찾아서. PPL이에요? 아니 다 와서 먹어봤잖아. 다 공짜로 먹었잖아. 그쵸,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. 야, 우리 엄마가 여기 냉장고 사줘, 선풍기 사줘. 저희 또 들녘 칼국수의 또 가장 맛있는 메뉴가 뭐죠? 칼국수가 진짜 맛있어요. 그 고추 그 간장 넣어가지고. 혹시라도 보시고 들녘 칼국수에 찾아가신다, 만두 내 돈으로, 내가 엄마한테 돈을 보낼 거야. 저한테 DM을 보내고 가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또 타이 마사지 샵 가주시면 또 DM을 보내주신다. 그건 뭐 해줘요? 그거는 제가 마사지를 해드릴게요. 와! 알몸으로! 알몸으로!